퀵보이스 퀵보이스입니다. 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 이런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앞으로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제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당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송 대표가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었고요.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예.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했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하나 이제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정치개혁의 물꼬가 트일 거라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의 이제 진심은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들이 있으니까 당대표인 본인 스스로 먼저 솔선해서 기득권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일입니다. 당내 대표적 86세대인 우상호 의원은 이미 작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면 또 다른 86그룹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언이 이어질까요? 당내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대표가 저렇게 자신을 던졌는데 국민들에게 좀 더 진정성 어린 감동을 주는 추후에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집단 지성의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특히 대선 승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또 종로 등 재보궐 지역 세 곳에 대해 공천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안과 쇄신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죠. 그 이상 뭘 어떻게 해야지 진정성이 있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국민의힘 역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이 정치의 변화,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 정치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저희들을 폄하하거나 비하양 그리면 안 되죠.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것 이상의 그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폄하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정치를 빈정거리로 만드는 예. 정치 불신을 가증시키는 그런 좀 유감이네요. 예.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을 치르는 종로, 청주, 안성 이 지역을 더 이상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국민의힘도 대구나 서초에 공천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말씀이죠.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이 저희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었고 거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은 단계 있었는데 그걸 바꿔가면서까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심하게 심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때문에 보궐선거 이루어지는 물론 종로는 좀 차원은 틀리지만 어쨌거나 이낙연 후보님께서 사퇴를 하셔서 다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는요. 포함해서 청주, 안성 그 두 곳은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들의 규칙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랬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 상처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국민의힘 너희들도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뭐 대안을 내봐라 행동을 해봐라 그런 요구와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제 선제를 했고 국민의힘도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치라는 것은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은 이게 이제 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기득권도 내려놓고 또 무공천 입장도 먼저 밝혔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후에 국힘이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솔선해서 예.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의 퀵보이스 퀵보이스는 당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32분 42초 지나가고 있네요.